최신 기출문제 9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자, 1번 정답입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단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정기의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틀렸어요. 그리고 재분류 항목은 그 내용, 금액, 그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 2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보기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 4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후입손출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후입손출법은 기말의 재고자산이 최근 게 아니라 예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입손출법이라는 게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최근에 사온 거는 다 팔아버리고 없고요. 예전에 사온 것만 있는 거죠. 따라서 기말의 재고자산은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말의 재고자산이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내려면 가장 최근에 사온 게 재고자산으로 잡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는 선입손출법이죠. 선입손출. 보기 2번. 선입손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에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나 사용된 것으로 보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먼저 사온 것이 먼저 팔린다라는 뜻이죠. 보기 3번. 선입손출법을 적용하면 실제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산되는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고조사법으로 수량을 파악하든 계속 매입 매출을 파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보기 4번.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그렇습니다. 적용하기가 번거롭고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하죠. 어떤 걸 팔았는지 그걸로 적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이런 겁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유가증권의 재분류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교재 투자자산편 유가증권의 재분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 재분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기 2번. 유가증권 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보유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로 변경한다. 그렇습니다. 또 알아두셔야 돼요. 예. 보기 3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보기 4번.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익액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유가증권 재분류할 때는 재분류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그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면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자본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면 되죠, 뭘.
가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회사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함으로 인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 배당입니다. 보기 1번.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는 현금 배당에 대한 거죠. 현금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게 부채잖아요. 주식 배당은 그러지 않아요. 주식 배당을 미지급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불려요? 자본조정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관계없다. 보기 2번. 자본총액이 주식 배당액만큼 감소한다. 자본총액이 주식 배당금만큼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자본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하니까 자본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되는데요. 이두개 다가 뭐에 어디에 속해요? 둘 다가 자본에 속하는 거죠. 둘다 자본에 속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자본은 종류가 첫 번째 자본금 다섯 개 우셔야 돼요.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이죠. 주식 배당을 했다는 말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줄어들고 얘가 증가하는 것이. 자본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기 3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정답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죠. 보기 4번. 주식 배당은 배당으로 인한 회계 처리가 불필요하므로 자본 항목 간의 변동도 없다. 배당으로 인한 회계 처리를 하죠. 예,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 처리 내용 중 오류 수정으로 볼수 없는 것은 오류 수정입니다. 전기 미수 수익의 과다 계산. 맞죠? 이동평균법에서 보기 2번 총평균법으로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변경입니다.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 변경 중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이에 따라서 오류하고 관계가 없음. 정답 2번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은 다른 거라는 거. 다음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관련 범위 내에서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죠. 이렇게 되죠. 이게 변동 원가입니다. 변동원가 총 변동원가 이거 조업도 단위당 변동원가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이. 보기 2번.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원가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총고정원가. 총고정비. 단위당 고정원가. 이렇게 되죠. 보기 3번.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준고정원가라 한다. 정답 3번입니다. 준고정원가가 아니라 준변동원가죠. 준변동원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고정원가라고 그러고 이만큼을 변동원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 기본요금이 있는 것들이죠. 기본요금이 있는 비용들. 즉 통신비, 그 다음에 뭐 전력비,
그다음에 가스비 뭐 이런 것들. 포기 4번. 제조간접비는 변동원가가 될 수도 있고 고정원가가 될 수도 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동 제조간접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및 상호 배분법을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의 관계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아예 인식 안 하는 거, 이거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인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절충하는 거죠. 예. 이걸 생각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보기 1번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맞습니다. 보기 2번 상호 배분법이 가장 번거로운 방법이다. 예. 장점이다. 단점이죠. 보기 3번 배분 순위를 고려한 것은 단계 배분법이다. 예. 일정한 단계까지, 일정한 순서까지 이런 뜻이니까 맞습니다. 보기 4번 상호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도록 하는 배분 방법이다. 자, 이가 관계없는 거죠. 부분 방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이므로 이가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가장 잘못된 설명은 A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액은 920만 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 과소 배부된 것이다. 예, 과소 배부. 예정 배부할 때 쓰는 말이죠, 예정 배부. 예정 배부를 하다 보면,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은, 실제 배부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부 차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배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 결산 시라고 돼 있어요. 조정 방법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비례 배분법, 그 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있죠. 영업의 손익법. 그래서 과소 배부하면 이 원가에다가 가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대 배부하면 차감하는 거죠. 지금 과소 배부한 거니까 가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이런 걸 정상 개별 원가라고 그러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1번 A 제조기업은 개별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2번 보기 2번 A 제조기업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820만 원이었다. 100만 원 적은 거니까 820만 원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보기 3번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공품, 기말 재고, 매출원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니까 어느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그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보기 4번 A 제조기업의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거 가산하게 된다는데 끝에 부분만 고쳤군요. 예.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세종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단기 중에 발생한 정상 공순수량은 단 공소품을 제외한 파손품이나 작업품으로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예, 공소는 불합격품을 말하죠. 예, 불합격품. 자, 그럼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 500개, 단기 착수 4,500, 그 다음에 기말에 700,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공선량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5,000개 이렇게 되고, 5,000개에서 700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4,300개가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완성 수량이죠. 공손이 없다면. 근데 실제는 얼마 몇개 발생이 안 됐냐면 실제 완성된 건 3,700개. 그래서 그 차이가 공손입니다. 600개 차이가 나죠? 600개. 600개 공손 수량. 전체 공손 수량 물어보면 600개입니다. 이 중에서 비정상 공손 수량은 80개다. 그러니까 80개를 빼면 나머지 520개가 정상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정상 공손 수량은 520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쉬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계화학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 B, C, D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세계화학이 결합원가 300만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300만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해서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300만원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결합되어 있는 300만원이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 거예요. 4개로 4개 제품으로 각각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연산품이라고 그러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류 제품으로 되는 거. 그러면 이 300만원 A, B, C, D에 얼마씩 배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배부는 이제 분리점 기준으로 배부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문제에 나오는 판매가치법 잘 나오는 거 먼저 두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물량 기준법 두 개를 많이 쓰죠. 판매가치법과 물량 기준법. 판매가치법은 판매가격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판매가격 전체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물량 기준법은 무게 물량 또는 개수 수량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순실현 가치법 있고 그 다음에 균등 매출 이익률법. 어휴,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글씨를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 판매 가치법은 판매 가격으로 하는 거죠. 전체 판매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일단 300만원 곱하기 A에 비교한다는 거니까 전체 총 판매 가격이죠. A, B, C, D. 총 판매액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중에 A 판매 가격. A 판매액 이렇게 됩니다. A 곱하라 하니까. 그러면 판매액으로 안 분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00만원 곱하기 A 판매액은 1,500개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150만원. 나머지 다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6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답이 미리 계산했어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저 문제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자 부가세 과세 거래를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보기 1번 컴퓨터 교재의 컴퓨터 교조와 그에 부수되는 CD를 함께 판매한 경우 이렇게 부수된다면 이거 주된 거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면세니까 면세로 판매가 돼야 돼요. 예. 면세입니다. 과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주주에게 대하여 출자 지분에 반한 대가로 제품인 당사의 제품인 꽁치 통조림으로 지급하는 경우 대가로 꽁치 통조림을 줬다는 거는 부가세법에서 이걸 판매한 걸로 보는 겁니다. 꽁치 통조림이니까 과세죠. 정답 2번입니다.
보기 3번. 헬스클럽에서 고객으로부터 입회금 일정 기간 거치 후 전액 반환 조건을 받은 경우, 반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아니죠. 자세히 과세 아니에요. 예, 반환 조건은 과세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결국에 입회금 그거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예, 과세할 수가 없는 거죠. 보기 4번. 의료공장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예, 토지 양도는 토지를 판 거예요. 예, 토지의 공급, 뭐죠? 면세. 이렇게 됩니다. 토지의 공급, 면세. 좀 더 설명하면 의료공장은 과세입니다. 과세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우발적으로 필요가 없는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하는 자산이 면세면 면세로, 과세면 과세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면세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서 얘가 면세이므로 얘를 처분하면 면세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과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재. 예, 이론편을 좀 보십시오.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 1번은, 4번은 주된 사업에 우발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거래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0% 되는 거고 면세는 부가세를 면제한 거죠. 0%는 과세입니다. 과세. 0%로 과세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 사업자니까.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 안 해요.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세법상. 소득세하고 법인세법상은 사업자이므로 소득세하고 법인세 신고만 하는 거죠. 보기 1번. 영세율 취지는 소비주고 가세 원칙의 구현이다. 맞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수출하는 나라에서 0% 한다는 거죠. 보기 2번. 면세 적용 대상에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이 있다. 맞아요. 보기 3번.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아니다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만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즉 부가가치세법상이란 말은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이런 뜻이에요. 3번 틀렸고. 4번.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작은 사람이 세를 많이 부담하는 걸 말하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물건 살 때 똑같은 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100만원 버나 200만원 버나 똑같은 물건을 다 사죠. 물건이 1100원이다 그러면 1100원에 살 때 둘 다 100원씩 부가세 부담한다면 100만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를 도입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의제 매입세액은 보기 1번.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해 주죠. 보기 2번. 일반적으로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사용한 날이 아니라 사온 날. 즉 매입하는 날. 공급받은 날.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온날을 기준으로 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고 사온날 기준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보기 3번.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예, 공제를 받은 걸 그대로 양도하면 그 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보기 4번. 음식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르죠. 우리 이제 법인이라고 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예, 106분의 6이다. 이거 좀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세법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조금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기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보자마자 틀렸네요. 이거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그랬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일명 배당 결의이잖아요. 배당금도 그날 같이 결의하니까. 네, 그날 결의를 하면서 이제 주기로 한 것이니까 그날을 수입 시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예. 2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기 3번.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호를 수입시기로 한다. 맞고요. 보기 4번.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사원, 그 밖에 출자자에 대한 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세법은 읽는 겁니다.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너무 안 되면 암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이세훈 씨의 2016년 각 소득별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세훈 씨의 2016년 과세되는 종합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 소득 금액 무역업, 사업 소득 금액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금액 음식업,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되네요. 종합소득금액은 이걸 다 합산하는 거죠. 지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는 거는 음수를 의미합니다. 음수를 한자로 보라 그러고요. 결손이 났다는 거예요. 적자 본 것입니다. 결손, 손실 본 거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그 손실을 메꾸는 순서 있죠. 근로소득, 첫글 때 오라 근데 연금소득, 근연, 기타소득, 기, 이자소득, 이, 배당소득, 이 순서대로 메꾸죠. 근연기, 이배. 결손을 이렇게 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되면 다른 소득에서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결손금을 이렇게 메꾼다. 다른 소득은 결손이 생길 수 없어요. 사업소득만 결손이 생기죠.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는 근연기 2배순으로 메꾼다. 네, 지금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생겼어요. 지금 3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요. 근로소득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메꾸는 거죠. 근데 주의할 지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결손금이 생기면 이월시키죠. 얘를 이월해서 다음 연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이 생기면 거기서 결손금을 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메꿀 때, 얘는 같이 지금 메꿀 수 없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죠. 지금 얘는 플러스 4천만 원 벌었고, 무역에서 음식업에서는 마이너스 1천만 원 나왔는데 이두개 합산하면 3천만 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사업소득에서 먼저 메꾸고요. 그 다음에 결손금이 더 있다면 근로소득에서 메꾸는 건데, 근로소득은 결손금이 없으니까 더 셈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합산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죠? 5,500만 원.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